이 사람이 이 사람을 뽑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뽑은 건가? 어머, 야마카시 씨는 일본인이신가? 되게 글로벌하게. 와, 이거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놀이 스펙을 받았다는 게 진짜 너무 재밌는데? 주먹 따짐 안 했나요, 지금 멤들끼리? 후원이는 저랑 부산에서 10대 때 같이 힙합 팀을 했었던 친구라서 이걸 춤 진짜 잘 추거든요. 근데 방송적인 댄스가 아닌 뭔가 진짜 씬에서 활동을 잘 했던 친구기 때문에 꼬야도 저랑 같이 오바디쌤 10대 때 수업 같이 듣고 워크숍 듣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천쌤이 저 힙합 선생님이거든요? 저 프리스타일도 되게 잘 알려주시고 감히 누가 오천을 노리 스펙을 한 거지? 이분이 시즈인가? 얘는 또 제 친구거든요? 설마 시즈가... 그거는 이따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 빨리 보자, 우리 빨리.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진짜 재밌겠다. 우와! 아우, 기대된다. 저렇게 저기서 몇 명이 한 팀이 될지가 너무 기대되는데. 아, 넌 필요하네. 아니, 이거 두 개 다 쓰세요. 가슴도. 가슴도 가리시고. 여기도 허니제이랑 리에이 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어? 아, 오텐에 오바디 오빠는 있잖아. 근데 둘이 되게 왈디가 오바디 오빠한테 엄청 똑같이 배우고 진짜 우등생이었는데 우텐가 오바디 오빠 완전 제자였어. 그리고 크레이지 큐 오빠 같은 경우에는 몰입의 정신적 지주 중에 한 분. 아, 그렇지. 아, 솔직히 큐 오빠는 몰입뿐만이 아니라 댄서들 후배들한테 엄청난 정신적이잖아.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뒤풀이 때 몰입이 무슨 쇼를 했는데 엄청 이상한 걸 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막 한 소리씩 했어. 내가 이러다 산으로 간다고. 근데 크레이지 키 오빠만 야 하고 싶은 거 해. 와, 진짜 멋있다. 그런데 노리 스펙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아, 여기 가수분들이 꽤 계세요. 막 비엔님이랑 노태현님도 원래 아이돌 출신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노태현님은 원래 우펜 출신이래요. 노태현 씨 제가 알기로는 크럼프 엄청 잘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우펜. 그쵸. 여기에 내가 개인사를 좀 알고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김평야라는 군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그 좀 지켜봐야 되냐면 되게 잘하던데? 2, 3년 전에 진짜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다 부서졌어. 와, 평야가. 진짜? 진짜 심각하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재활하고 다시 나오는 거야.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잘해. 근데 진짜 나 너무 잘했어. 근데 그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냐? 후유증? 후유증. 같은 네, 후유증.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춤을 계속 추고 있는 친구라서 와, 지금 근데 멋있다. 진짜 멋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는 그때 이제 크레이지쿄 님이 되게 지금 놀이 스펙에 네. 있었는데 잘 보여주려고 하다 못했잖아요. 그 모습도 되게 좋았어. 이게 뭔가 틀렸어 본인이. 근데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 열정이 없나?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왜 끝까지 안 하지? 근데 오빠는 자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영향받을까봐 여기 피해가 갈까봐 오빠가 피해 준 거야.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는 화나서 K 마마 때 제가 그 미션들 진짜 말아먹었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하라 그랬잖아요. 옆에서 계속 언니가 왜 해? 막 이랬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니카 언니가 저 때문에 말렸어요. 맞아. 왜 뒤로 가지? 다 들려. 그 큐님이 좀 저는 공감되고 더 멋있다고 느껴지는 게 피해될까 봐 빠지는 거? 굉장히 크게 웃는 게 연습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저 오빠 마인드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배웠으면 좋겠어. 후배들이 좀 많이 배 내가 알고 있는 댄서 중에 선배님들은 사실상 고지식할 수도 있는데 맞아. 어릴 적부터 너무 열려있으셨고 남다르신 분이고 후배들을 많이 이끄셔서 최고의 리더일 것 같아요. 오빠는 단 한 번도 리더였던 적이 없어. 아 진짜? 저렇게 유명한데도 리더를 안 하셨어. 오빠는 어느 상황에서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책임감 있게 잘 하시는 그리고 그거 알아요? 크레이지케 오빠가 원래 몸치였대요. 에? 완전 그 팀에서도 제일 못하는 사람. 진짜. 그래서 무시 진짜 많이 당하고 맨날 혼나고 그래서 하나만 연습했대. 와. 너무 못해서. 그 하나 가지고 1등 하신 분이에요. 와, 와. 와.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근데 살아있는 정말 레전드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 센 사람들이 여기서 틀리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 이 자리가 엄청난 그 중압감이 있는 거야.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에이, 야, 나도 틀려본 사람. 저희도 꽤나 많이 긴장해서 틀려본 사람인데.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틀리는 거? 근데 맞아. 되게 나는 이런 분들이 막 까먹고 막 긴장하고 이런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는데 너무 뭔가
이게 정말 그 무게감이 엄청나구나라는 게 뭔가 느껴지더라고. 아예 진짜 바닥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내가 맞아. 뭐 경력 이런 거 다 떼고 맞아. 다 똑같은 그 평등한 위치에서 진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하니까. 그 바닥 밑에 용암이 들끓어 내가 바닥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내 마그마가 막 끓고 있는 거 맞아